서울대학교에서 국감이 있었는데요.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만큼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. 네. 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사는 시간 강사입니다. 시간 강사 총 개선에 대해서 조민 씨가 그 했다는 조국 교수 딸이 장학금 수혜네. 조국 장관이 말한 3년이 근데 왜 조국 교수는 파면 안 해요? 야당 유력 정치인의 아들 뭐 나경원 대표의 그 아들 문제를 고등학생이 인터넷과 물건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쪽은 아빠 이쪽은 엄마. 야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 딸이 서울대 인턴을 한 것이 허위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했고요. 여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죠. 나경원 대표의 아들이 서울대생도 아닌데 연구 포스터에 서울대생이라고 기재를 한 것 아니냐라는 네. 의혹 제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. 사실 그 서울대 관련해가지고 발전적인 그런 논의가 좀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쉽네요.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. 괜찮아?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. 좋아요?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.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. 아, 괜찮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